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안심하면 훅 빠지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다시 또 낙폭 줄이고 정말 오락가락 요지경인 시장입니다. 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세 가지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또 분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주주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DB하이텍인데 반도체 설계사업 부분 분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리스크가 한풀 벗겨졌습니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는데 사실 염정팀장님 저는 네. 오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DB하이텍이 뭐 실적도 괜찮은데 못간 이유 중에 하나가 분할에 대한 걱정,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요게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물론 오늘 나온 뭐 뉴스 자체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저도 사실 OX냐에 대한 부분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뭐 X를 드린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폭락장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는 반등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섹터에 대한 저는 좀 방향성이 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DB하이텍을 두고 이야기한다기보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X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DB하이텍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월 달에 나왔었죠. 7월 12일 날 일단은 좀 급락 장이 나온 이후에 사실 그렇다 할 어떤 또 반등의 기회는 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급락장이 나온 그 시점 자체 한 그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5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4만 원대까지 거의 떨어지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주긴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뭐 단기적인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좀 반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어떤 하락세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마찬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크게 어떤 이제 우리가 7월 12일 이후에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오더해 주신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검토를 중단한다는 물적 분할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네네. 검토 지금 하던 걸 중단한 거니까 다시 또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대주주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악재 요인들 그리고 현재의 반도체 시장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녹아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좀다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해 내내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7월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반도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같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하락 사이클로 좀 진입을 하면서 내년 이후부터 조금 이제 실적이 이제 하향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사이클이 좀 완연한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 업황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DB하이텍이 하고 있는 이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니치 마켓 시장이고, 이 작은 시장에서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 여전히 수요가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만일에 내년에 이러한 다운 사이클이 좀 이어지면서 실적이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실적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한 PR 한 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업황 악화, 즉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좀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감을 두고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O 의견, X 의견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 YG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빌보드 글로벌 201위를 석권을 했어요. 그 소식이 오늘 YG엔터가 장 초반에는 7%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 한 2% 정도의 오름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이라면은 이 YG엔터에 대해서 현 구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네, 여기서도 OX 나뉘어졌는데 사실 저도 오긴 한데 오늘의 윗꼬리가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 아티스트인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최근에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좀 시장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좀 투자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좀 시장에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나올 만한 악재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좀 외부 활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그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현재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엔터주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네. 또 염정 팀장님은 네. 이번에는 X세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블랙핑크의 이번에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외에 지금 특별한 아티스트가 사실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블랙핑크의 리스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한 아티스트의 좀 아무래도 치중되어 있는 매출액 자체가 지금 뭐 주가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 뭐 오늘 YG 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14% 지금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YG 엔터에 대한 음반 그리고 음원에 대한 유통 서비스 등을 좀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핑크가 보여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 음반 판매량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오프라인 공연 뭐 앞으로 글로벌 팬을 한 150만 정도를 모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주가의 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전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엔터사들이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급격한 실적 성장세는 이제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뭐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나온 좀 단기적인 호재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늘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에 어떤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투자 타이밍이 좀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동안 쉬고 있었던 다른 엔터테인먼트, 뭐 YG, JYP라든지 SM 같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심도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엔터 의견도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대웅제약이에요. 나보다 미국 임상 이상 성공에 성장은 현재 진행이라고 봐도 괜찮을지 두 분에게 나보다 대웅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오로 일치가 되는데 오늘 염정 팀장님 처음으로 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를 주신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대웅제약은 좀
어떤 면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뭔가 제약바이오 쪽을 접근한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의견보다는 이제 대용제약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용제약의 일단 뭐 나부타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오늘은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단기 모멘텀이라고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액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난 추세는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성장세가 매출액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일단은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가 한 50%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1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용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최근에 오른 적이 특별히 없습니다. 대용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방어적인 성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용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사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약봉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시장이 갑자기 올랐을까 네. 좀 봤을 때 영국 파운드화가 또 급등을 하면서 1% 넘게 좀 급등을 하면서 약간 환율단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환율단의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그래도 다시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는 종목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감에 살 종목 키워드 보시죠. 색조가 대세다. 그리고 약세장에는 경기 방어주지 뭐니뭐니 해도 그죠?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삼양식품과 클리오를 갖고 왔어요. 두 종목 다 최근에 제가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또 불닭볶음면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선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오늘 시장에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이제 시장과 경기가 좀 어려워 침체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식료품 같은 경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경기 방어주로서 항상 과거에도 이런 하락장에서 좀 선방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이 특히나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원가에 대한 좀 부담감이 높았었는데 이러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들 회사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라면이라든지 뭐 지금 과자 가격이라든지 지금 일제히 지금 판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즉 이제 원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판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실적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식료품과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지금 음식료 업종 내에서 지난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이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27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1%나 급증을 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농심 같은 이제 라면 회사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대급 실적 부진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제 매출의 한 70% 정도가 이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수혜도 지금 고스란히 좀 입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런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환율 효과까지 계속해서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밀양 그 신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역시나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라면 가격은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업계 1위인 농심이 라면 인상을 했고요. 여기에 또 과자 가격까지 지금 인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이자 또한 이제 실적주로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뭐 오늘도 한 7%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정고점인 한 14만 원 정도 선, 그리고 마지막 손절 라인은 한 1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오늘의 마감을 산다 공략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색조가 대세 클리오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그 마스크 해제 이야기 나왔을 때 화장품 쪽에서 OEM 업체 혹은 클리오 색조 네. 업체가 좀 잘 갔어요. 맞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클리오라고 하면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전체에서 약간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일단은 색조 화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클리오는 일단 현재까지는 내수의 비중이 60%, 해외 비중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수에서는 일단 올리브영과의 파트너십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메이크업과 색조 화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 브랜드 인지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저도 역시 최근에 올리브영 가서 클리오 제품을 샀거든요. 저는 뭐 자주 가서 사요. 네, 저는 사실 처음 사봤는데요. 제가 사실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지금 좀 라인업이 되어 있나 좀 보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저 역시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중 자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40%대에서 50% 정도로 지금 확대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의 어떤 확장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또 여행이 만약에 또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에 추가적인 또 매출 증대액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큰 어떤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기보다 사실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해서 지금 크게 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2020년 부터 2000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완만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뭐 막판에 반등은 해줬지만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지금 순매수를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9월 달 동안의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10영업일 동안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선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오랫동안 바닥권에 에서 머물러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6,000원 선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지난 5월 고점인 2만 원 선에 이제 도달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까지 마감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기관이 사고판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오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그중에서 오늘 HMM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화그룹으로 좀 인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서 이제 HMM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로 HMM 이제 매각을 좀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좀 주가가 좀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0원 만에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운 운지수 이제 하락과 함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감이 주가에는 좀 충분히 좀 반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 매수 종목 중에 FNF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들어서 이제 9월 1일, 그러니까 첫 거래일만 제외하고
오늘까지 지금 연속해서 9월달 내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거래일도 쉬지 않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오프라인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이제 매장 확대 속도가 나오면서 내년도 이후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튼튼한 기관 수급이 받쳐주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만 그 프로듀서가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라이크 기획에서 좀 손을 뗀다라는 그런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공시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거버넌스, 특히 이제 지배구조 그동안의 노이즈로 인한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엔터주 가운데서는 좀 탑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이 사고판 오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이 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판 종목은 일단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주 같은 종목들을 이틀 연속 지금 팔면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약 9%대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두 차례 정도가 더 일단은 기정사실화된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금융주를 판다라는 부분은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보다는 또 시장에 대한 하락 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 우리가 배당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연말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권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자 수익 같은 부분이 늘어났기 좀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까지 좀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여겨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추세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앞으로 뭐 투자 의견은 일단은 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리오프닝주 쪽에서는 카지노 섹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큰 폭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사실 9월 내내 지금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에서 오늘 외국인까지 같이 좀 순매수를 거들면서 7%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뭐 GKL 같은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 패턴을 수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쪽인 파라다이스와 GKL 쪽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반대로 뭐 강원레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상승폭이 좀 그에 반해서 좀 약하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해외여행 유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일본 여행객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으로 여겨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막판에 지금 다시 좀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보여지면서 2차전지 대장주 움직임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좀 해줬지만 오늘 2차전지는 하루 종일 좀 고전을 좀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나노신소재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뭐 지금 뭐 이번에 하락장 속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한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보 역시도 유입이 들어오면서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 코스피 첫 빨간불이 켜졌고요. 코스닥은 0.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건 기분은 좋은데 갑자기 30분 만에 지수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얼떨결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